패션과 주얼리, 인테리어와 퀴즈 등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개성을 담은 수제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소영 씨 마켓인데요. 사회적 기업과 청년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마켓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마켓.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기자기한 소품의 천국. 빗살 무늬 천막 아래 소소한 행복을 담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엔 소위 인싸가 될 수 있는 반지와 목걸이, 각종 패션 용품이 가득합니다. 5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청년 소상공인들은 번뜩이는 재치에 아름다움까지 더한 수제품을 선보였고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잡아 끌며 소장 욕구를 자극합니다. 성동구 내에서 상생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플리마켓으로 약간의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만드는 제품들은 뭐 그런 주제에 상관없이 전부 다 참여 가능합니다. 담금주는 이날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앙증맞은 병 안에 각종 열매를 담아 여성 애주가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직접 그 과일이나 이런 제품들을 말려가지고 다 손으로 직접 제조하시는 제품이에요. 조금 독특한 제품들이라서 좀 많이 인기가 많습니다. 케냐에서 직접 들여온 파우치와 지갑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목도 사로잡았습니다. 케냐의 사회적 기업과 청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청년들이랑 많이 협력해서 이렇게 또 한국 아프리카 교류를 좀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날엔 만 원 이상의 물품을 산 시민들을 상대로 각종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발달 장애 아동들이 직접 빚은 도자기 제품으로 자율 기부 행사도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